대구 한약재 도매 시장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생겼지만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이 사라지면 한약재 유통 질서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약재 도매 시장이 농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한약재는 200종류에 이릅니다. 매달 경매 6번을 통해 한약재 표준 시세를 정하는데 시장이 없어지면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약 시세가 어두워져가지고 까막눈이 되다시피 하니까 많이 힘들죠. 원산지를 속인 한약재가 대거 유통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생깁니다. 중국산을 가져와 국산을 가더라도 지금 잘 구별하기 힘들죠. 오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어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피해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 연쇄 반응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현재로선 도매 시장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약재 규격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매 시장 대신 가공 시설을 갖춘 제약 회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한약재 도매 시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시장 바로 옆 대구시 소유의 주차장 수익금이 전부입니다. 1년에 3,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도매 시장에게 주차장을 위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고는 좀 지원 못 하니까 이게 개인 주식회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보조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360년 전통의 대구 양령시와 운명을 함께하고 도매 시장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